안녕하세요. 늘 뽐뽐입니다. 오늘은 여 벽돌 사이에 송이 그냥 방치돼 갖고 심겨져 있는데 굉장히 잘 살아요. 돌보지도 않고 숲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를 화분에 한번 옮겨 심어 보려고요. 화분 깔판이 이게 화분 밑에 깔판이 없어서 그냥 양파 망이 있어서 양파 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잠시만 뽑아볼게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라진 데도 있는데 이거 그래도 심으면 잘 나요. 화분에 많이 심어놓으면 금방 번져서 조금 널널하게 심겠어요. 조금 얇은 마사토가 있으면 마사토로 다 심을라 했는데 붉은 마사토 마사토가 있어서 위에만 이렇게 붉은 마사토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확 심으면 잘 살아요. 기존에 시기가 있던 화분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도 처음에는 한 몇 포기만 심어놨던데 이렇게 많이 깨끗하게 나있어요. 이것도 좀 반 잘라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자, 한 개 더 심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심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파 망입니다. 그 밑에 깔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공간을 넉넉하게 심었습니다. 여기도 위에 마사토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큰 화분에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파망으로 밑에 구멍을 막았습니다. 여기도 여기 있는 걸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래나면 또 한 1-2년 정도 지나면 또 한가득해요. 자, 위에 또 마사토 올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와송을 하나 분 또 옮겨 심었습니다. 아직도 와송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도 풀숲인데도 굉장히 강해 놓으니까 이렇게 풀숲에서도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와송 화분을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거고 또 잘 한번 태워 보겠습니다. 늘 봄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